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 관해서 정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 관련돼 가지고 이 팬데믹이 너무 심해지니까 일본의 일왕이 이 팬데믹이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이 일본 왕실을 보좌하는 국내청 장관의 개인 견해일 뿐이라고 선을 그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토 장관의 얘기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내청 장관이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자세한 것은 국내청에 문의해 달라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토 장관은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안전하고 안심 있는 대회를 실현하겠다. 뭐,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루히토 일왕은 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명예 총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도쿄올림픽 관련돼서 잡음이 많습니다. 지금 그 우간다 이미 1차, 2차 백신 접종을 한그 우간다 선수가 지금 일본에 이제 그 지금 이미 도착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미 그 음성 확인서를 받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감염이 됐지요. 일본 도착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일본 내에서 이미 그, 이, 델타 플러스, 지금 이 영국발 알파 변이에서, 인도발 델타 변이,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인도발 델타 변이에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지금 발생을 한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델타 플러스 변이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들 걱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에서도 이 델타 플러스 변이에 감염된 사람이 6명이나 지금, 6건이나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미 델타 플러스에 대해서 전염된 건이 6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만큼 상당히 지금 팬데믹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거 관련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또이 올림픽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저희가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우길기 이 전범기에 대해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그 아베 전 총리가 총리일 때 스가 총리가 관방 장관이었거든요. 그때 스가 총리가 뭐 전범기 뭐 어떠냐 문제 없다 우길기가 그게 원래 우리 일본이 사용하던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버려서 지금 이제 도쿄 올림픽에서 우리가 우길기 전범기를 봐야 되는데 경기장에서 그 이런 가운데에 이커머스 업체 한그 여러분들 다 들으시면 바로 알수 있는 한 업체가 있습니다. 큰 업체 제가 뭐그 업체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이커머스 업체 큰그 업체에서 우길기 관련 상품을 판매를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에, 이 이커머스 업체에 아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홈페이지에 우길기가 새겨진 우산과 스티커 등이 판매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들은 모두 해외 상품, 해외 배송 상품으로 최대 15,000원의 배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해당 상품들은 일본 아니면 우길기 등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노출이 안 돼요. 근데 영어로 그 라이징 선 플래그 영어로 이렇게 영어 단어를 입력을 하면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업체와 달리 SSG.com이라든지 11번가, 위메포, 지마켓 등 다른 플랫폼에서는 우길기 관련된 상품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우길기는 일본군이 그 적을 제압한 후에 그 입성 행진 때에 내걸리거나 아니면은 전선에서 이 점령의 표시를 쓰였던 겁니다. 따라서 이그 일본의 이 제국주의에 의해서 고통을 받던 국가들은 이 우길기를 당연히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이제 여기고 있는 거고요. 현재 우길기는 해상 자위대의 자위함기와
육상 자위대에 자위대기를 사용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뭐 출산 명절 등 경사를 챙길 때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본 내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지금 이 이커머스 업체에서 제가 그 업체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우길기 제품이 판매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광고나 이런 것이 나올 때 비판이 거세졌는데, 지금 이 관계, 이 업체, 이커머스 업체 관련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판매자가 제품을 올리면은, 이 담당 부서에서 확인 절차를 걸쳐서 상품의 등록이 이루어지는데, 확인, 자기네들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길기의 판매는 중단을 했어요. 아무래도 좀 논란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중단이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길기가 중단되기 전 얼마 전까지 계속해가지고 우길기가 그려진 스티커라든지 우산 등의 판매가 계속 됐고요. 어쨌든 이 해외 이 해당 상품들은 다 해외 외송 상품입니다. 국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보내지는 건데요. 이 업체 이 이커머스 업체에서 자체 판매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이 오픈마켓에 이 판매자가, 판매 업체가 그냥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당 업체에서도 이제 이걸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제 네티즌이라든지 다들 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막 불매운동 하겠다, 막 이런 부정적인 반응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판매, 우길비 관련된 판매는 중단이 됐는데, 근데 이 해당 업체는 또 작년 12월에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자살 공격을 한 일본 특공대를 뜻하는 이 가미가제 관련 상품이 또 팔렸던 뭐 그런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글쎄요, 이제 그게 걸러내기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일일이 그 수많은 업체들이 큰 대기업이기 때문에 수많은 업체들이 다 올리는 걸 이렇게 다 이렇게 사실 체크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좀이 업체에서 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어쨌든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사실 그게 해외 배송 상품이면서 배송비만 15,000원이래요. 배송비만 15,000원. 와, 그럼 스티커 한 장, 우산 하나 사는데 배송비를 15,000원씩 해외에서 오니까 비싸겠죠, 아무래도. 한국에서야 뭐 배송비라 해봤자 2,500원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15,000원을 지불하면서도 우길기 전범기 표시된 그거 하나를 사기 위해서, 그거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인지. 참, 그 정말, 우리가 그동안 참, 이게 교육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일본인들이, 제가 생각해 일본인은 아닐 것 같은 게, 일본인들은 굳이 뭐 일본에서 있는데, 굳이 뭐 그거를 한국에서 그 특정 업체를 통해서 굳이 살 필요가 없거든요. 일본에 다 우길기들 전범 관련된 게 있는데, 굳이 뭐, 해외에서 그걸 주문을 하겠어요. 제가 볼때 한국인들이 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인들 아마도 이제 친일파들이겠죠. 친일파들이 산 거라고 보여집니다. 친일파들이 산 건데 그 재미 삼아서 누가 뭐 애들이 샀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15,000원씩이나 제품 가격이 아무리 못해도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한돈만 원은 하지 않을까요? 한 5천 원이나 칩시다. 근데 하나 구입하려고, 어차피 하나만 구입한다더라도 15,000원이, 배송비만 15,000원이니까 2만 원이잖아요, 그냥 가격이. 2만 원씩이나 주면서 스티커 한 장을 산다? 애들이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이거는 어떤 목적이
목적 있는 친일파들이, 글쎄요, 이제 그 친일파들이 뭐 자기 방 안에다가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동차라든지 뭐 그렇게 뭐 쓰려고, 뭐 책이나 자기 책갈피 같은 데다 붙여놓는다, 뭐 이렇게 쓰려고 이제 그 스티커나 뭐 우산 같은 거좀 이렇게 했겠죠. 했는데, 저는 근데, 아휴, 글쎄요, 이제 친일파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어차피 그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이게 다 그 어느 정도 그래도 친일파로 살아가는 거지. 만약에 대한민국이 없다 그러고 봐보세요.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당신들 사람으로도 안 봐요. 정말입니다. 지금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강한 나라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 일본에서 일본의 우익 세력이 친일파들을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돈도 주고 뭐좀 관리도 좀 하고 막 그렇게 좀 이뻐해 주는 거지.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친일파들 좀그 제가 어떤 얘긴 들은 얘긴데 그 친일 행동을 하면은 좀뭐좀 떡검을 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실제 정확하게 들은 얘기예요. 이게 우익 세력에 일본 우익 세력이 돈을 준대요. 그러니까 어떤 친일 행동을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좀 유리하게 하거나 그러면은 관련된 그 기업들도 그렇게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일본 관련된 우익이라든지 그런 거에 유리하게 행동을 하면은 일본 기업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회사 대 회사로도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대학 교수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인인데 아니면 정치인이나 그런데 일본에 유리하게 말을 하는 행동을 하면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돈을 준답니다. 한 찰로. 얼마나 뭐 많이 주겠죠? 안 그렇습니까? 많이 주겠죠 뭐. 제 예전에 그뭐 아시는 분그 예전에 한번 이렇게 우연히 알게 된 일본인이 있었는데 그 일본인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전 세계의 공무원들 전 세계의 공무원들을 일본에 1년 동안 그 무료로 일본인이 다한 달에 그 당시 돈으로 300만 원씩을 줬대요. 실수령액만 그렇게 해가지고 무료로 연수를 시켜줬대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대한 정신을 심는 거죠. 일본이 더 좋다. 뭐 이런 아무래도 일본에서 한 1년 동안 살고 가면 그래서 돈 받고 하면 아무래도 친일파가 될 확률이 높겠죠. 안 그렇습니까? 또 자기가 또 일본어를 1년 동안 또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은 자기가 또 이제 그 언어를 할줄 아니까 좀 써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더뭐더잘 되길 일본이 잘 되길 바라고 뭐 친일파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어쨌든 우익 세력들이 일본의 우익 세력들이 다 이게 문제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이 제가 볼 때는 그래 이 친일파들이 이런 전범기를 이렇게 이런 이커머스에서 뭐 몰래 산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이 우익 세력 일본의 우익 세력에서 뒷돈을 주는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뭐를 상상하듯이 일본의 우익 세력들은 그 상상이 이상입니다. 뭘 상상하듯이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좀 얘기해 보면은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우익의 대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있고 관리자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얘기하죠. 야, 그 대빵이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 야, 그 매달 얼마씩 줘라 하면서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현찰 주고 하면서 막다 이런 탁탁탁 이렇게 결정하고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정기적으로 후원금 뭐 주는 거죠. 뭐 국회의원들 보통 뭐 국회의원 후원금 받듯이 그러니까 후원을 하는 거예요. 후원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뭐 그러니까 딱 자기네들이 봤을 때 친일파다. 그 다음에 그것도 물론 근데 다 주진 않는다 그러더라고 그게 어느 정도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들 그리고 뭐좀좀 좋은 대학교 예? 좀 좋은 대학교 교수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대학교의 교수라든지 또 국회의원 그 다음에 또 기업에서 기업들도 다 관리한대요 이렇게 좀
일본하고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이렇게 다 관리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도와준다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 뭐. 걔네들도, 뭐, 일본 애들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뭐 하나라도 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에서 이제 이커머스 업체에서 그 물건을 사는 거예요. 산 다음에 뭐 이제 그런 거죠. 뭐야 이거 나좀좀뭐그 인증해야 될까? 인증샷 인증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하면서 보여주면서 자 야, 뭐 괜찮냐? 하면서 뭐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일본의 우익 애들이 야그 우리 저기 우길기 가지고 있는데 괜찮다. 야, 걔 계속 좀 서포트 좀 해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이제 또아그 신문 기자들도 정기적으로 좀 걔들도 힘들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문 기자분들도 이 사실 이게 어떤 한 사설을 쓰고 이게 그 신문 그 이거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힘들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매번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그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받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일본이 좋다는 그 신문 기사를 써야 될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알고 보니까 미쓰비시 중공업은 알고 보니까 전범 기업이 아니라 되게 아름다운 기업이었습니다. 뭐 알고 보니까 뭐 무슨 봉사 활동을 잘 하는데 뭐 그래서 막 그냥 없는 얘기 막 만들어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알고 보니까 뭐 아베 전 총리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뭐 요시 내가 알고 보니까 멋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써야 될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 일본 우익들이 매달 돈을 주니까 그 돈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예? 이제 다 노력이죠. 뭐 어차피 뭐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걔네들도 노력이에요. 그것도 노력. 우리 그 보면은 뭐 유튜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그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뭐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방법 다 노력하잖아요. 이렇게 안 벌고 막 걔네들도 마찬가지고 신문 기자들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매달 월급만 가지고 살수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뭐 일본으로부터 좀 우익 애들한테 뭐한 달에 정기적으로 얼마씩 받고 기사 쓰고 뭐 그런 건데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들도 뭐다 그렇다는 얘기 하나 저는 친일 일부 친일 기자들 친일 국회의원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 일부. 그래서 뭐또 국회의원들도 정기적으로 돈 받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여기서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자나 국회의원들 당연히 그럴 거 아니냐는 얘기죠. 뻔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제가 우익 세력이라면 당연히 돈을 제가 분명히 그 우익 세력이 돈을 주고 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직통으로 들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건100% 확실한데 국회의원이나 기자들한테까지 그거를 주는지 저도 못하는 근데 제가 우익 세력이라면 제가 일본의 우익 세력이라면 저라면은 국회의원하고 기자는 당연히 맨 먼저 주겠다는 돈을 더 많이 주고 기사를 써줘야 될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어떠한 이슈가 생겼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과 그뭐그 예를 들어서 뭐그 스가 요시히데 그 총리가 예? 두분다 G7 정상회담에 갔잖아요. 근데 그 요시히데 스가 요시히데는 저기 끝에 짱박해가지고 혼자서 그냥 성격이 또 본인 내성적이라면서요. 혼자 짱박해가지고 그냥 담배나 피고 혼자 다 이거 나머지 그 국가 G11이니까 10개 국가죠. 11개 국가에 갔으니까 거기서 나머지 10개 국가들 봤을 때 쟤는 왜 혼자서 여기서 짱박해가지고 담배나 피고 있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란 건요 인지상정입니다. 인지상정. 아스가 그 성격이 그 내성적인 사람이 그렇게 저 끝에 가서 혼자서 그냥 짱박해가지고 담배나 피고 있으니까 쟤왜 저러냐 쟤쟤 왕따냐 맨날 아나저 뻔한 거지 뭐막 얘기하면서 뭐 영국 총리가 그랬겠지 야야 쟤뭐쟤 저런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좀 왕따 아니었겠냐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웃으면 야, 담배 피면 야야야쟤 혼자 놔두지 말고 좀 이리 오라 그래 야 불쌍하다 야 그러면 또 독일 총리가 가가지고
그렇죠. 왜냐면 남자 가면 좀 그러니까 여자한테 가서 야, 저 여자가 가서 좀 가서 좀 데려와. 가서 독일 총리 가가지고 스가 총리 혼자 있지만 일로 와서 같이 얘기 좀 합시다. 뭐 슬쩍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셨겠죠. 아유, 쟤도 좀 불쌍해. 우리 같이 좀 같이 놀자. 자, 이제 스가도 불쌍하니까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어울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대범하게 또 예? 또 포용을 해가지고 말해도 그렇게 했겠죠. 참. 아유, 안 봐도 눈이 선하다니까 그거는. 그런 게 보면은 그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G7 정상회담에서 스가 요시히데 장관이 사진을 찍은 게 딱 한 장뿐이 없어. 진짜입니다. 그 D11, 그러니까 G7에다가 플러스 뭐 호주, 남아공, 대한민국 뭐 이렇게 왔거든요. 총 11개 국가가 함께 사진을 찍는 거 그 사진 말고 아 그다음에 G7끼리 찍은 거 D11끼리 찍은 거가 딱 두 장뿐이 없어요. 나머진 찍은 사진이 없어. 스가 일본 총리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냐? 그 누구야? 영국 총리하고 찍고 여기저기 막 사진 찍고 다녔잖아요. 막 외국 정상들하고 떠들고 다니고. 왜? 그게 다 이제 외교니까. 물론 성격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개인 성격 차가 있긴 있는데. 물론 뭐 성격이 내성적이면 어쩔 수 없긴 없어요. 솔직히. 이게 처음 보는 사람들이 솔직히 스가 요시히데도 작년 9월에 총리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직 1년도 안 됐고 그러니까 실제 뭐 만나본 사람은 그 얼마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한거 말고는 다 처음 보잖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본 것도 아니고 뭐 누굴 만나봤겠어요? 아무도 다 그러니까 다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좀 성격이 원래 내성적이고 그 사람이 그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저기 끝에 짱박해가지고 담배 피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한 나라의 그 리더인데 자기 성격이 아무리 내성적이라 하더라도 좀 액티브하게 예? 자기가 먼저 가서 좀 인사하고 명함 돌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물론 이제 그 대통령 이제 총리니까 명함 돌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간에 좀 그렇게 좀 액티브하게 움직여야죠. 그걸 아무리 내가 내성적이라 하더라도 거기 가서 이 국가의 어떠한 진짜 그 도쿄 올림픽에 대한 지지 선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팬데믹이 이렇게 심해지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서로 간에 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또 대만 문제든지 여러 가지 할 얘기도 많고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걸려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일본이 현재 경제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협조를 요청할 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도쿄올림픽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한 협조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만 관련된 그 군사협조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미일 그 다음에 그 북한의 그 누구죠? 그 북한의 뭐 그 북한의 그 어떤 납치된 일본인들에 대해서도 협력을 하려면 이게 한미일 상호 협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라면은 싫어도 먼저 손을 내밀 것 같아요. 왜? 한미일이 같이 협력을 해야지 북한의 어떠한 뭐 뭘 이끌어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북핵 문제도 한미일이 함께 협력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뭔가 정말 6개월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6개월 뒤에 뭔가 본격적으로 이제 대북 관계에 대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문제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려면 한미일이 함께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자기가 내성적인 성격이고 또한 아베 전 총리부터 이렇게 지금의 그 문재인 대통령님과의 그 관계가 좀 껄끄러운 관계고 서로 좋지 않은 관계인 건 알지만 그래도 한미일 앞을 봤을 때 됐습니까? 자기가 먼저 딱 가서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먼저 악수 한번 청해야죠.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막 박수 쳐줄 거 아니야. 야, 사나이다. 역시 사나이다.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은 저런 거구나. 멋있다. 다 엄지 지켜 두드려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싫어도 국익을 위해서는 저렇게 먼저.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다 보이니까 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요번에 G7 정상회의에 가서는 저 끝에가 특히 그 장소가 이렇게 탁 트인 데도 있었습니까? 이렇게. 특히 그 뒤에 뭐 바다 같은 거 보이고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짱 박혀 담배 피고 있는 게 보였다니까, 혼자서 저 끝에서. 그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들 그 10개 국가들의 정상들이 다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서로 간에 그쪽에서 그원 안에서 막 떠들고 있는데, 혼자 저 끝에 좌측 끝에 가가지고 혼자 쌍박해서 담배 피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냐고요. 그게 뭐가 되냐고. 아무리 일본이 돈 많고 잘 부자인 나라라도, 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나라 국가 대통령들이나 총리들이. 그다음에 저전그 그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는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있어요?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뭐 뉴스로. 자, 좀저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좀아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 너무 내성적인 거 아니냐? 그래도 아무리 본인 성격이 내성적이라 저렇게 1년에 한번 있는 G7 정상회의 가가지고. 야, 저기 끝에 혼자 짱박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저거? 이런 얘기 안 나오겠냐고. 아휴, 좀 대국적으로 말이야. 좀 대국적으로 좀 굴어야지. 섬나라 근성이라는 걸 버려야 돼, 이제는. 일본이 크기 위해서는. 대일본 제국이 되고 싶다면서. 그러면 뭔가 마음을 크게 넓혀야지. 아, 그냥 뭐, 딱 과감하게. 그 우길기, 전범기, 알았어. 미안해. 우리 저기 그 이번 올림픽 때 도쿄 올림픽 사용 안 할게. 딱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도 그래? 사나이인데 그래 알았어 그래. 아, 그래야지 뭐그 이렇게 되는 거지. 헐또뭐 그냥 눈치 보겠다고 또 속으로는 자기도 뜨끔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길기하고 전범기는 원래부터 우리 일본에서 사용하던 그 모양이기 때문에 문양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도쿄 올림픽에서 우리는 사용할 겁니다라고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관방장관 시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몇년 전에 도쿄 올림픽 때 사용하게 할 거라고 자기가. 그러니까 이번에 분명히 도쿄 올림픽 때 사용하게 전범기를 이제 막그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테레비에서 스가가 지금 총리잖아요. 스가 요시히데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쿄 올림픽 때 사용하게 하겠다고.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 총리가 된거 아니야. 그 사람이 총리니까 뭐, 그 사람이 대빵인데, 뭐, 당연히 저기 뭐야, 우길기, 전범기 막 흔들고 다니도록 하겠죠, 거기, 그 경기장에서. 이제 경기장마다, 우리 그, 특히 한일전 할 때, 야구도 할거 아니에요, 이제. 축구도 하고, 올림픽. 한일전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한일전 할 때마다, 한일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각 종목마다 한일전 한 번씩 할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일본 애들이 일부러 막또 우길기 전범기 들고 막 뛰어다닐 거라니까 이제. 요 스가 요시히데가 몇년 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직접 대놓고 기자회견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원래 일본이 사용하던 그런 문양이에요. 그게 그 전범기 그게. 아휴,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일본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6월 24일 오전 3시 44분경에 일본 네무로에서 또 지진이 났어요. 홋카이도 네무로에서요. 네무로 남동 앞바다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났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0km고요. 아, 계속해가지고 지금 홋카이도에서 계속 지진 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진을 보면 홋카이도, 뭐, 쿠시로, 도카치, 뭐,
시타카, 우라카와, 이보리, 소라치, 루모이, 뭐 오시마반 다 나고 전체에 다 나고 있어요. 그뭐 어디 하나 이렇게 그한 지역으로 그 밀집돼서 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또 카미카와에서 나왔어요. 카미카와에서도 여기서도 안 나던 곳이었어요. 여기 카미카와는 원래 안 나던 곳이었는데 오늘 강진 나왔었어요. 5.7인가 나왔었죠.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